자, 후반전 두 번째 세트의 승자 주성욱 선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아, 승리 축하드리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후반전에 그 특히 그 승률이 굉장히 좋고 이번에 네. 4승 1패째 이제 후반전만 찍게 됐는데 네. 지금 굉장히 그 빌드가 격했거든요. 네, 어떤 네. 느낌으로 준비한 빌드인가요? 네, 이 빌드 연습하면서 네. 되게 처음 당하면 되게 좀 저그들이 막기 힘들어 하길래 쓰게 됐는데 계속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너무 그냥 쉽게 막히는 거예요. 그렇죠. 경기 전까지도 쓸까 말까 너무 고민 많이 했는데 네. 네, 저그 형들이랑 상대가 쓰라고 해서 한 번은 통하니까 아, 한 번은 네. 될 거다. 근데 지금 네. 이 오버로드가 그러면 만약에 이 대군주가 오른쪽에서 지금 이 타이밍이 봤다면 네. 그럼 내용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계속 이 아, 근데 지금 네.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였어요, 저거. 네. 아, 네네. 네. 야, 저 상황에서 이제 알고 있는 거였고. 네. 알아도 못 막는 이 상황까지. 네, 알아도 좀 막기가 네. 힘들어요. 네. 들어 51기까지 지금 눌린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일단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지금 제일 좋습니다. 스타트에서 4승이에요, 혼자. 다승 왕입니다, 팀 내에서. 아, 제가 제일. 네, 팀 내에서 스타트의 승수가 제일 높아요. 그 정도의 위치입니까, 스타트가? 지금 팀 내에서 가장 넘버원입니까? 아, 아니요. 지금 영어도 잘하고 상대도 진짜 다 잘해서 제가 제일 잘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약간 그 중간에 텀이 좀 있었네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이 있었다는 것은 경기를 통해서 실제로 증명을 했으니까. 아, 끝으로 이제 주성 선수. 이제 반격의 이제 신호탄을 좀 본인이 올렸는데 네. 이제 팬들이 주성 선수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팬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스타1도 지금 스타1이 잘 못하고 있는데 솔직히 아직까지는 1이 더 연습할 때 좀 마음이 편해요. 네. 그래서 1도 이제 다음 경기 1으로 나가야 되니까 1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성 선수 다시 한번 승리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굉장히 네. 편안한 어투의 주성 네. 선수의 느낌이네요. 친근한 느낌. 아, 경기 자체는 상당히 뭐 거칠고 와일드한 그 남자의 냄새가 풍기는 외모도 상당히 잘생겼잖아요. 인기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네. 앞으로도 이런 또 강한 러시 말고도 뭐 정교한 플레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주성호 선수에게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전반적인 느낌으로 후반전 4승을 찍은 주성호를 만나봤고요. 자, 이제 후반전 세 번째 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8개인단의 카드는 연보성입니다. 예, 연보성 선수가 경기를 살려내지 못하면 전반전을 셧아웃 당했기 때문에 후반전까지 내주면서 8개인단은 뭐 KT로스터에게 승리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상대가 누가 됐던, 종족이 누가 됐던 연보성 선수가 이제 뭐 돌아설 수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에이스 결정전까지 무조건 만들어내서 이저독이 나와서 플레이를 하게 만들든 아니면 전태웅 선수가 나오게 만들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교에 귀하고 난 뒤에 이제 3연승을 찍고 있습니다. 이건 네. 전반적으로 마음의 안정감을 좀 찾는 연보성 선수고요. 자, 이어서 만나볼 선수 바로 김성대입니다. 네, 스타트에서는 정말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 나와서 3점 전승에 아주 깔끔한 이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 또 게다가 요즘 또 저우가 테란에게 좀 강한 면모를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 있어서 김성대가 경기를 여기서 완전히 마무리 줄 수 있는 네, 그런 상태로 갈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표정 자체는 약간 좀 불안하거든요. 자, 어떤 느낌으로 이게 경기에서 녹아들지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양 선수 모두 지금 현재 3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 연승의 기세 하나 더 찍을 선수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연보성과 김성대의 후반전 세 번째 세트입니다. 타이밍을 기다리다 보니까 저희가 중계를 약간 늦게 시작했네요. 자, 연보성 선수의 진영입니다. 연보성. 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위치지 않으셔서. 자, 그리고 하단에는 그 저거 김성대 선수가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숨 죽이고 기다리게 되네요. 파이팅 네. 소리를. 오늘 또 워낙 또 응원전이 뛰어나다 보니까 네. 이번에는 어떤 파이팅 또 어떤 분이 하게 될지 기대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세계적으로 많은 팬들이 또 함께하고 계신 스타크2인데요.
자, 김성대 선수의 대구주가 스몰 소년대 중앙적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익숙한 얼굴이 잠깐 네, 관계자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이제 방송을 준비하는 이런 네. 표정이었죠. 네. 그렇죠. 미소천사라는 별명이 있어요. 아, 그런가요? 예, 처음 들었습니다. 아니, 그 전화기 그렇게 저장돼 있더라고요. 아, 네, 상대 전적은 일단 김성대가 3대1로 연보성을 앞서고 있고 시즌1에서 역시 그 김성대가 예. 1등을 앞서고 있습니다. 뭐 공식전 시즌1 정도의 성적은 그런데 이제 시즌2 들어와서나 뭐 최근에 스타트에서 보여주는 기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김성대 선수가 조금 더 앞선다고 보거든요. 네네. 예, 프로토스를 상대로 이제 뮤탈리스크 과감하게 쓰면서 승리하는 이런 모습도 아, 이 구름왕국에서 두 차례나 있었고요. 아, 지금 박김단의 테란이 현재 주성을 나오고 있는데 5연패로 힘들어하다가 전태양 4연승 찍고 연보성 3연승 찍으면서 그러니까요. 지금 테란이 7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을 이제 믿음이 생기고 네. 네, 말씀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네. 아, 최근에 연보성 선수가 마음이 편해지면서 얼굴에 네. 지금 화색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바로 이제 천국갈 기세 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안정을 네. 뭐 여러 방법으로 찾을 수 있겠지만 연보성은 아, 뭐 그 방법으로 찾았고 네. 결국 뭐 경기력에서 이렇게 좀 드러나고 있고요. 경기력에 문제가 없으면 당연히 심리적인 그런 면인데 네. 연보성이 또 그런 면을 확실하게 좀 보강을 하면서 점점 예전에 그런 기량을 되찾고 있고 네. 요즘에는 어우 전태양 선수 4연승 하나 더 하고 있습니다. 4연승 네. 4연승도 뭐 개인적으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만 전태양 선수도 뭔가 이제 믿는 구석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네. 이런 그 생각이 들고요. 어떤 일단, 것이 됐든 간에 네 어떤 네. 것이 됐든 간에 네. 뭐 믿는 거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뭔가 정신적인 대박이 한번 났을 거예요. 네. 나중에 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기의 김성대가 3부장이고요. 네. 좀 이상하게 합니다. 네. 네. 살람무시 이제 올라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아, 부장 먼저 찍고 예. 경영 더블을 이제 많이 하는데 그거보다 아예 그냥 부유하게 그냥 더블. 그러면 나는 뭐 그냥 3회 처리. 그냥 3부하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맞춰 네. 가는 거예요. 스타원에서 따지면 상대방이 그냥 노베락 더블 하면은 나는 그냥 노 스포닝 풀 3회 처리 이렇게 가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게임 자체의 전체적인 어떤 그 밸런스라든가 게임 안에서 쓸 수 있는 전략 이런 것들은 조금 다르다고 할지라도 기본 틀 골자는 스타크래프트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이렇게 배짱 있게 플레이를 하면은 나는 노 살람모 3부화장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뭐 설렁몬 타이밍이 네. 지금 이상하니까 본인도 역시 설마 그렇게 진짜 했나? 라고 확인하러 갑니다. 연보성 봤죠? 네. 발음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예. 노 살람몬 3부화장 예, 네, 좀 이국적일 수도 있어요. 앞에는 또 영어고 뒤에는 또 한글이니까요. 오늘 외국분들이 많이 계시기 네. 때문에 영어를 네. 좀 섞어서 3부화장 3부화장 네. 네. 그렇습니다. 여튼 뭐 이렇게 되면 연보성 선수가 정찰했을 때 아 이거 내가 좋은 게 아니구나 역시 뭐 정찰을 상대방이 또 잘해서 맞춰가는구나 생각을 할 거고요. 네. 자 일단 기본적인 스왑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염차 스왑. 화염차를 가지고 이제 상대방의 뭐 점막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를 해준다거나 혹은 간략한 견제 이런 것들을 시도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실 붙여가면서 뭐 자극제 업그레이드 그 다음에 방패업 네. 예, 이런 전투자극제 개발 그 다음에 뭐 방패 업그레이드 이런 것들을 해주면서 네 플레이를 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한 번 더 스왑해서 벤시안기 딱 뽑아서 클라킹 개발 뭐 은신 개발 하지 않는다고 해도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점막 제거해주고 뭐 때에 네. 따라서는 뭐 1번에도 잡아주는 이런 컨트롤 하면서 상대방에게 계속 포사촉수도 건설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화염차가 두 기가 자신의 진영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네, 뭐 벤치 하나 일찍 나오게 되면 여러 가지로 좋죠. 상대방의 이제 어느 정도 확장한 이후에 들어올 수 있는 반올인성 공격도 맞기에도 좀 편하고요. 예, 은폐장까지 뭐 개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상대방을 보면서 공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그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점은 참 좋아요. 네. 자, 살라몬 네. 일단 속업을 기다리고 있고 역시 클라킹을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확인이 네. 되고 있죠. 그래서 요즘 저그 선수들이 정말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빌드 중에 하나인데 발업을 빨리 합니다. 일단 저글링 발업을 상당히 네. 좀 빨리 돌려서 네. 처음에 화염차를 저글링 발업으로 이제 수비를 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왕으로 수비를 해주는데 약간 좀 한계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글링을 일찌감치 발업을 하게 되면 화염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많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빨리 가스를 한 기를 채취를 빨리 해서 발업을 눌러주는 그런 요즘에 또 많이 하고 있는 저그의 빌드입니다. 자 네. 대군주를 한 번 더 다른 방향에서 집어넣으면 상대편의 지금 현재 상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은폐 벤시인데요. 상대방이 어느 정도 이제 대군주를 통해서 상대가 벤시를 뽑고 있구나라는 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다면 진화장을 빨리 이제 지어서
포자 촉수를 하나에서 두 개 정도 미리 이제 건설을 해놓게 되면은 여왕 자체가 워낙 이제 성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여왕 꾸준하게 뽑아가면서 은폐 벤시는 큰 역할 못 하거든요. 네, 그렇죠. 자, 벤시 등장. 네. 네, 최대한 그냥 전망 늘어나는 것만 일단 수비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저글링은 어차피 많긴 하되 밖으로 나오면 속도가 느려지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 밖의 범위 내에서 점막 제거해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자, 리조에 슬쩍 치고 나왔습니다. 지구 빠지면서 체력 소진은 좀 있습니다만 은폐가 네. 완성이 됐습니다. 개발 끝났고요. 여기에서 지금 얻을 수 있는 적에게 얻을 수 있는 거는 일벌레를 많이 커트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네, 화염차가 정면에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점막이 빠른 타이밍에 못 늘어나요. 네. 아, 바로 그러면서 이제 적의 시간 자체를 좀 뺏는 이런 그 움직임이고 그러는 가운데 트리플까지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트리플 적이다 저렇게 건설을 안 하거든요. 그냥 본진에다 건설해서 일단은 어느 정도 지게로고 떨구고 그냥 날아가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은 이건 완전 자신감이에요. 네. 연보선 계속 압박하고 지구 흔들 수 있다는 생각하에 대놓고 그냥 커맨센터를 커맨센터 사령부 그렇죠. 네, 사령부 아, 예. 사령부 네. 아, 예. 사령부를 저희가 건설했습니다. 예. 뒤쪽에 여왕을 일단 하나 잡아줬습니다. 대신 두 개는 대신 두 개는 한번 톡 쳐주면 좋은 위치 이쪽은 좀 견해줄 수 있겠네요. 예. 너무 좋은 위치로 지금 화염차가 들어갔거든요. 네. 네. 아 이건 사령부 저기다 건설한 이유가 있었네요. 이 화염체에다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자, 일벌레를 일벌레를 완전히 싹 쓸어주진 못했습니다만은 일단은 이쪽에 손이 한 번 더 가게 만들고 부유한 출발을 보였었던 이 저그를 그 부유한 상태로 유지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이런 플레이가 너무 좋네요. 여왕 꽂아놨고요. 키면은 글쎄요 김성대 굉장히 불편해지는 이 이후 상황이 나올 수 있거든요. 화염차도 살아나왔죠. 게다가 벤시안기가 때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 압박을 받았죠. 뭐 스캔 한번 들어간다면 이 점막 종양까지도 제거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주 초반 압박이 대단한데요. 자, 그 이후에 병영들을 더 늘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 화염차 중앙지로 집결시켜 놓고 있습니다. 예, 번식지까지 이제는 뭐 어쨌든 수비를 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점막 종양만 못 늘어나게 만들고 이제는 화염차를 과감하게 소비할 필요가 없어요. 상대방의 와. 그 저울링만 커트를 해주고 점막 종양만 계속 센터 쪽으로 나오지 못하게끔 만들고 트리플을 안정화시키고 해병의 공성전자까지 뽑는 게 지금은 안정적인 이런 그 상황이 될 겁니다. 자, 네. 시야에 아직 혹시나 지금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저글링 대회를 보냈고요. 야, 벌써 여기다 건설을 했어? 이런 생각 아마 할 것 같고요. 자, 일단 점막 종양을 최대한 센터까지 늘려놔야 딱 싸먹기 좋은 그런 그림을 만들 수 있거든요. 맹독충과 함께 저글링, 맹독충, 그 다음에 뮤탈리스크. 네. 네. 자, 동시탑은 이미 올려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지금 뭐 연보성의 기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현재까지는 부화장 위주로 올리면서 진화장에서 이제 공격력 방어력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맹독충 둥지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뮤링링 이걸로 지금은 상대방의 공성전차가 많이 모이기 전 타이밍에 뮤링링으로 한번 밀겠다라는 건데 타이밍 자체는 조금 늦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염차와 그 다음에 이제 은폐 벤시를 통해서 좀 시간이 좀 빼앗겼기 때문에 타이밍 자체는 약간 늦어졌습니다. 자, 공방 일업된 바이오닉 병력이 보이고 네. 일단은 네. 하나의 부하장을 더 늘리고 있는 김성대 선수. 네, 또 뮤탈리스크가 딱 이제 뜨는 지금 마치 네. 뭐 기다리고 있는 것 같네요. 뭔가 좀 달라고. 뮤탈리스크가 딱 뜨는 타이밍이거든요. 지금 타이밍이요. 뮤탈리스크만으로는 약간 이 병력 상대하기가 좀 버거워지고 네, 저글링도 슬슬 이제 나와주고 맹독충도 이제 슬슬 보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이쪽 중에서 여왕으로 지금 수비를 하고 있는데 뒤쪽이 병력들이 더 왔거든요. 예, 벤시와 함께 지금 화염차와 해병도 있는 의료선도 붙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거 병력이 너무 지금은 약해요. 많지가 않습니다. 병력 자체가. 자, 강김의 압박을 더 이거 어디 가나요? 뒤쪽 지역 저글링 옆쪽으로 다시 한번 빠졌습니다. 뮤탈리스크가 맹독충 기다 들어갔다가 이거 화염차에 긁히면 진짜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예, 자, 맹독충만 노리는 이런 그 상황이었었는데 한쪽 이번에 맹독충 하나 터집니다. 예, 네, 머리 계속 많이 왔고요. 압박을 네. 계속 받습니다 지금. 의료선 두 기 붙었을 때 상대방의 점막 종양도 제거를 해주고 게다가 뮤탈리스크도 잡아주면서 맹독충이 원심골이 지나가 저 뒤에 뒤쪽에 뛰어오는 혼자 뛰어오는 머리는 변신수입니다. 네, 가짜예요. 네, 가짜입니다. 가짜. 네. 어쨌든 그러니까 상대방의 원심골이 진화가 개발이 되기 전에 한 방 압박하는 데는 성공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공성전차를 모아가면서 상대방의 뮤탈리스크는 그래도 싸울 수 있을 만큼의 자원은 되기 때문에 공성전차를 모으고 그다음에 이제 정면 쪽에다가 수비 라인도 형성을 한번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힘이 더 커질 수 있는 연보성입니다. 네. 그 힘을 조금 더 모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는 더욱 더 압박을 해주는 것보다는 자리를 좀 잡고. 의료선 한 길을 도시 지역에다 돌리는 그런 그림이 좀 날 것 같은데요. 자, 상대 맞는데 화염차 때문에 안쪽 반응이 제대로 맞지 못했고. 네,
이 공성전차가 뒤에서 지금 자리를 잡고 맹독충을 상대로 포격을 지원을 해주는 이런 네. 상태에서의 싸움이었으면 손해를 안 봤을 텐데 지금은 뭐 그냥 해병 의료선만 갔다가 맹독충에 좀 많이 당한 이런 모습이었죠. 그렇죠. 의료선까지 잡혔어요. 지금은 그냥 어느 정도의 견제만 해주고 병력을 모으는 게 그러니까 탱크를 더 모으는 게 더 좋은 선택이었었거든요. 근데 너무나 자신감 있게 센터에서 아래쪽으로 치고 내려갔다가 지금 싸먹힌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경기를 약간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네. 자, 수비 진영으로 약간의 병력을 뒤로 물릴 수밖에 없는 연보성이 됐고요. 네, 두 번째 이제 대규모 아까보다 병력이 조금 더 늘어난 상태에서의 테란 병력을 어쨌든 한 번은 속아주는 데는 성공을 했기 때문에 뮤탈스크로 상대방의 멀티 쪽에다가 방어타워라든가 이런 것들 강요하고 그 다음에 저글링과 맹독충을 많이 모아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공방 2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견제가 이제 의료선 견제가 들어갈 텐데 의료선 견제가 이제 약간 좀 의미가 퇴색되는 게 아까는 센터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의료선 견제가 가면은 저거가 약간 흔들릴 여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테란 병력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의료선 견제를 가게 되면 미탈리스크가 다 잡힙니다. 네. 자, 아래쪽에서 일단 중립을 좀 부수고 위쪽으로 올라왔거든요. 예, 테란이 이제 센터 쪽에서 병력을 잃었을 때 이제 트리플 자체가 타이밍이 워낙 빨랐고 그 다음에 이제 자원적인 손해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한 방 나올 때 토르 한 둘 정도 섞어가지고 나오면은 맹독충으로 토르 쪽에 들이받다가 나머지 병력에 싹 쓸리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테란은 일단은 뭔가 견제는 진짜 간략하게 의뢰선 한두 개 정도로만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병력을 모으는데 조합하는데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뮤탈 01업이고 맹독충 지상병력은 공방 2업을 완료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네. 이제 병력들을 중앙에 한번 집결해놨고 토르가 등장합니다. 네, 한 200 딱 채워서 33 업그레이드 완료되는 그 타이밍을 한번 노려야 되지 않을까 지금 싶어요. 지금 계속 수비하고 있는 연보성 선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버로 개발이 끝이 나고 있거든요. 저그 김성배 네. 예. 잠복 맹독충 딱 또 한번 걸리게 되면 거의 뭐 스탑널커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싹 쓸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령부를 하나 더 건설을 해서 다른 쪽으로 날리려고 하고 있는데 네. 저그가 이때는 테란이 공성모드만 접으면 한 번쯤은 좀 바꿔주기 위한 노력을 할 만한 이런 시점입니다. 상업 견제 아마 아주 들어왔고요. 네. 이런 식의 견제는 아주 효율적이죠. 네. 자, 저글링과 뮤탈리스크를 위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건 조금 김성태 선수에게 좀 아쉽네요. 오버로드를 더욱더 전방위적으로 펼쳐서 뮤탈리스가 있기 때문에 의료선 견제를 크게 받으면 안 됩니다. 자, 안쪽에! 자, 안쪽에! 그냥 도로 그냥 무시하고! 그냥 뒤쪽에 공성전차만 그대로! 예, 예. 공성전차만 일단은 속가주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토르가 살아남게 되면은 뮤탈리스크가 일단은 그저 해병과 상대를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울림과 맹독충을 모을 만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자, 공성전차를 일단 날아가고 네, 뒤쪽에 맹독충 있네요. 뒤쪽에 맹독충 있네요. 네, 저그가 별로 싸우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맹독충은 해병을 잡아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경장감을 잡아주는 게 맞고요. 뮤탈리스크 탱크를 뒤쪽으로 옵니다. 뮤탈리스크가 탱크를 뒤쪽으로 오는데 여기서 오기 전에 녹습니다. 뮤탈리스크가 탱크를 제거를 해주고 맹독충이 해병을 제거해 주는 게 맞는데 방금 뮤탈리스크가 해병한테 들이받고 맹독충이 탱크한테 들이받는 그림이 나왔어요. 자, 해병 이제 공방 2업까지 완료됐고 공방 3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파괴로 더 세질 수 있거든요. 연보성은 네, 그리고 나서 저그가 빨리 팔가스를 채취하는 가운데 굴락테크의 어떤 유닛들이 이제는 좀 그 슬슬 선보여야 되는 이런 그 시기이기도 하고 테라는 그냥 감시탑 쪽에서 그렇죠 공성모드 해가면서 이렇게 달려들을 수밖에 없는 이 적의 병력들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포격으로 잡아내는 방법밖에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자, 산계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랬는데요. 자, 점사 좋았어요. 맹독충 점사 맹독충만 먼저 잡았습니다. 네, 공성전차 맹독충 점사해주는 능력 진짜 순간적으로 대박이었습니다. 네, 뒤쪽으로 빠지면서 진짜 그 포격을 제대로 지금은 해줬고 여기에 지금은 저울림과 그 맹독충만 있을 게 아니라 사실 감염충 아니면 뮤탈리스크 같은 번식지 유닛이 어느 정도 같이 합쳐져 있어야 저 지금 해병 공성전차 병력 조합과 싸움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공방 3억을 완료된 해병 병력들이 이게 상대편의 그 건물들 녹이는 게 순식간이거든요. 네, 네. 감염충 이제 나왔고요. 아, 근데 일단 안 되죠, 제이제. 아, 자신의 부하장 이런 것들이 뭐 전방을 녹으니까 아직 미래가 없다라는 판단했습니다. 가스가 예. 지리치기 전에 가스가 한 3-4맥이었었는데 감염충이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나온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스 유닛을 많이 소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센터를 테란에게 내주다 보니까 저거에게 미래가 없다. 지지를 친 김성태 선수였습니다. 네. 연보성 선수도 승리한 그 기쁨을 감추지 않고 있거든요. 예, 감염충이 굉장히 좀 늦게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뮤탈리스크가 다 녹은 상태에서 그리고 저울이나 맹독충이 힘을 쓸 수 없는 상태에서 나오는 감염충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없고 나머지 자원줄은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만은 이거는 뭐 유지를 해도 골라테크 유닛이 안 나왔으니까 할 수가 없다라는 판단에 그냥 GG를 선언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연도성 선수의 초반 화염차 그다음에 벤시 압박이 좀 심했었고 트리플 자체는 워낙 과감하게 잘 먹어놨었기 때문에 병력이 꾸준하게 업그레이드가 잘 된 상태에서 계속 나온다라는 것이 적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였죠. 그러니까 초반에 의도했었던 이 화염차의 견제들도 굉장히 잘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패치되기 이전에는 테란이 적에게 엄청난 초반에 압박을 가해주곤 했었었는데 패치가 되고 나서는 이런 압박을 많이 못해줬기 때문에 에이 안해 차라리 후반을 준비하자 이런 식으로 하다 적어에게 정말 엄청나게 후반에 당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초반부터 계속 견제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은 것 자체가 연보성 선수가 이미 심리적으로 예전보다 훨씬 더 나은 상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4연승을 딱 성공을 지켜준 이 상황에서는 결과로서도 연보성이 지금 잘 나가는 상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 결국 연보성이 팀 내 전태양 선수와 함께 이제 4연승을 찍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 해병 병력으로 중앙지역을 장악하는 그런 전반적인 움직임까지 아 굉장히 연보성의 힘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경기를 만나봤습니다. 아, 다시 한번 이제 프로리그 내에서의 힘을 발휘할 준비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연승을 이어가면서 그런 힘을 보여주는 연보성 결국은 후반전을 8게임단에게 선사를 하면서 후반전 결국 스코어 이제 1대1이 됐습니다. 경기가 에이스 결정전으로 이제 넘어가게 됐는데 네. 아 연보성의 이 활약 때문에 이제 누가 등장하게 될지가 이제 굉장히 좀 기대합니다. 8게임단 현재 에이스 결정전에 출전 가능한 선수가 이재동, 하재상, 전태양, 김재훈, 조일장, 연보성이 등장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이재동 선수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고 또 하재상 선수도 나올 가능성이 있고 또 게다가 이영호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은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김재훈 선수에게 자신의 전략에 걸리면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뭔가 자존심이 상해 있는 상태라서 네. 에이스 결정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자처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경기를 길게 본다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자 그런 식으로 이영호 선수가 살아나기 위한 그 발판을 오늘 마련해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8게임다운은 그 후반전에서 기세를 굉장히 올렸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확 기울 뻔했었는데 김재훈 선수의 역할이 정말 컸다고 봅니다. 그때 정말 분위기 자체가 확 고조가 됐기 때문에 네. 이런 식의 좋은 성과를 거둬줄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주장 역할을 제대로 했다는 평가를 다시 한번 내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에이스 결정전에는 어떤 카드가 선택이 될지 양 팀의 카드 지금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에이스 결정전 가져왔습니다. 무천인계공의 준비할 선수가 누가 될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먼저 8게임단의 선택을 만나보겠습니다. 예, 8게임단에서 뭐 연보성 선수는 조금 전에 경기를 했었고 뭐 이재동 선수, 하재상 선수 자 김재동 선수 자 주장이 한 번 더 나오네요. 이렇게 되면 리매치 가능성도 있습니다. 리매치 가능성이. 네, 그렇죠. 이영호 선수가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재훈 선수가 승과 패를 떠나서 주장이라는 그 여러 가지 타이틀을 떠나서 자신감이 붙었다는 생각이 확실하게 드네요. 야, 이거는 뭐 자신을 자처해서 내가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이게 팀 내에서 굉장히 강한 그런 인상을 남겨주면서 중요한 역할 담당하고 있는 김재훈 선수가 에이스 결전에 등장하게 됐고 KT는 누구를 선택할까요? 에이스 결정전 카드 오늘 등장한 많은 선수 있었는데 네. 그 중에 등장할 네. 선수를 확인해보겠습니다. 가장 기대되고 재밌는 매치업은 사실 리매치인데 그렇죠. 네, 앞선 후반전 첫 세트에서의 어떤 복수전을 이용호 선수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는 하는데 상황이 만들어지면 가장 좋은데 선택은 벤치의 몫이니까 자! 이용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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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야! 그래서 그 야! 보여준다고 했는데 보이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이영호 선수의 아쉬움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이영호 선수라면 오늘 경기 마지막 경기에 정점을 제대로 찍겠다라는 마지막 세트의 승자가 되겠다는 의지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경기 지금은 뭐 정말로 후반전 승자 없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나눠가지면서 이제 무승부가 됐고 에이스 결정으로 넘어온 상황에서 이제 김재훈 선수와 이영호 선수 후반전 첫 번째 세트 주인공들의 제 경기가 완성이 됐습니다. 제 8게임단과 KT의 에이스 결정전 양 선수 경기 저희는 잠시 전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